여러분 반갑습니다. 땅콩 사랑초 너무 사랑스러워서 은능 뛰어왔습니다. 해질 무렵인데 또 아직 이렇게 어무리지 않고 이렇게 피어 있네요. 저보고 보라고요. 너무 예쁘죠? 꽃을 어쩜 이렇게 많이 달아주는지 기특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네요. 땅콩 사랑초 정말 키워볼 만합니다. 왕 추천해요. 한련화도 너무 사랑스럽죠. 이 한련화 씨 생기면 씨 꼭 심어보세요. 봄에 꽃 피고 나서 씨 생기면 언능 심으세요. 지금 가을에 이렇게 또 이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. 오, 란타나가 가지가 하나 꺾이고 나서 새로 핀 꽃송이가 이렇게 탐스럽고 예쁩니다. 보통 란타나 꽃송이보다 두 배는 될 것 같아요. 너무 색감 예쁘죠? 정말 햇볕 아래 놔두면 정말 잘 크는 꽃도 끊임없이 피워주는 란타나예요. 란타나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은은한 향기가 난답니다. 요 제라늄 색감 좀 보세요. 어머, 진짜 사랑스럽죠? 너무 사랑스럽다. 그죠? 이렇게 씨앗도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. 정말 옆에 건 지고 이렇게 두 송이씩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너무 보들보들 한복 색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요. 너무 예쁘네요. 얘들은 올 노지에서 여름을 보낸 아이들이에요. 아직은 더 노지에서 두고 키워볼 생각입니다. 이파리가 정말 짱짱해요. 이 아이 보세요.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요. 씨앗을 그냥 잔뜩 맺었어요. 씨앗 보세요. 씨앗 많죠? 자연 씨앗입니다. 자연 수정이에요. 이쁘다. 너무 예쁘다. 달리아 이게 카메라에 뜨니까 더 예쁘네. 이 화분에서도 그냥 땅에서도 자라면 더 예쁘게 자랄 건데 내년에는 땅 좀 줘야 되겠다. 아게라튬 솜처럼 뽀송뽀송하니 예쁘죠. 여기다 삽목둥이들이에요. 월동도 자라고 꽃도 너무 예쁘죠. 이거 보세요. 여기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. 꽃이 너무 예뻐요. 이쪽은 벌써 지고 피고 그러네요. 너무 예쁘죠? 이거 꽃 좀 보세요.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심어볼 만하죠. 키워볼 만합니다. 정원에서. 란타나 보세요. 정말 예쁘죠? 다 다듬어 놓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죠? 외목대 보세요. 예쁩니다. 요즘 세이지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. 볼까요? 가까이 가볼까요? 유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사랑스럽죠? 요 색감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. 그죠? 어쩌면 새 부리 같기도 하고. 너무 예쁘다, 그죠? 이 바늘꽃 좀 보세요, 바늘꽃. 가우라라고도 하는데요. 어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는지 정말 요 가을에 진짜 진술꽃에 진짜 얘만큼 꽃을 많이 보여주는 꽃도 드물 거예요. 잘라가면서 뚝뚝 잘라가면서 키우면 더 풍성하고 이쁘게 자라준답니다. 이 아이 보세요. 아이고 키만 큰다고 얼마나 구박했는데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화사하게 꽃을 많이 많이 피워주고 있잖아요. 아유 꽃잎을 자꾸 잊어버렸어.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. 조금 있으면 또 생각이 난답니다. 꽃이 너무너무 이거 보세요. 여기 한 가지에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죠.
키 큰다고 지금 맨날 키만 크고 뭐야 하고 구박했는데 요즘 보면 너무 예뻐요 정말. 활짝활짝 웃고 있죠. 아 이제 이 애니시다도 분갈이해서 들여줘야 되는데 여름 동안 정말 건강해졌어요. 목대도 많이 굵어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줘야 곧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할 일이 참 많습니다. 아, 이 국화 너무 예쁘죠? 색감 보세요, 색감. 완전, 색감 완전 예술입니다. 아주, 이 색감보다 조금 짙거든요. 근데 약간, 연하게 나와요, 제 카메라가. 너무 예쁘죠? 여기다 그냥 툭 하나 올려놓으니까 그냥 분위기가, 아, 분위기를 꽉 압도하고 있습니다, 이 국화가. 색감도 아주 정열적이죠. 가을엔 국화. 요즘은 또 나도 샤프라니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. 꽃대 올려오는 거 보세요. 너무 사랑스러워요. 색감도 예쁘고 그렇죠. 꽃대 많이 올렸죠. 예쁘다. 정말 예쁘죠? 요 색감도 예쁘고 청색 계열도 예쁘고 나름의 아름다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원의 왕추천 이거 미니 백일홍이에요. 정말 미니 백일홍은 색감도 다양하고 계속 펴져요. 키도 크지 않고 요 앞쪽에 심어져도 참 예쁜 것 같아요. 얘들 보세요. 요게 진짜 저 작은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자라주면서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키가 크지도 않으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무리를 이루면서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. 여기는 일반 큰 백일홍보다 요 미니 백일홍이 정원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소담스럽고 예쁩니다. 전체 보여드릴까요? 여기 계단 옆에다 이렇게 심어놔도 부담스럽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 담 옆에 바위라동도 잘 어울리죠? 이 아이도 미니 백일홍인데 색감이 참 또 예뻐요. 여러 가지 색감이 참 다양하거든요. 미니 백일홍은 정말 정원에 심어볼 만합니다. 어머나 이 분홍 낙달맞이는 계속 피워져 가지고 너무 세력이 좋아서 구박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피워주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워요. 바늘꽃이 뒷배경이 되고 플럼방울가 이렇게 예쁨을 뽐내고 있습니다. 요즘 개들이 햇빛이 좋고 또 온도가 좋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얼마나 사랑스러운지. 그죠? 안 보여드릴 수 없는 나비수국이에요. 나비수국 꼭 키워보세요. 봄에 삽목도 해보시고 정말 나비처럼 예뻐요. 이렇게 많이 폈어요. 피고 또 피고 계속 핀답니다. 아, 여기 보세요. 위에 꼭 나비를 닮았죠. 여기 보세요. 정말 나비의 위에 더듬이처럼 똑같죠. 너무 예쁩니다. 이 청색 계열 꽃이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바람에 하늘하늘 이제 저녁 무렵이 되니까 바람이 조금 부네요.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편안한 저녁 되세요. 늘 감사합니다.